본격 입덕 영업 방송 아이돌 레이저. 얼마 전에 콘서트 끝났죠? 두 번째 콘서트는 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DJ 느낌으로 제가 음악을 준비를 했어요. 우주를 줄게. 네, 그래서 연정부터 그때 콘서트 때 와주신 팬 그 느낌 살려서 내 기분, 내 감정을 그대로 살려서 한번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어머! 이성 늦게까지 저 이렇게 때려준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고 차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조심해서 집에 들어가요. 우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콘서트 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창문 닫고요? 네. 우정 오늘 너무 고마웠어. 잊지 못할 추억이야. 우리 조만간 또 보자. 또 올게. 조심히 가. 징. 우정 오늘도 사랑해. 내 마음 알지? 우리 사랑해. 징. 아 징. 우정 오늘 너무 나한테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줘서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모두 온 우정들도 이 인사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죠? 다들 다음에 또 봐요. 아 징. 저는 약간 2000년대 느낌으로 돌려? 우정 안녕.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자. 잘 가. 아유 힘들겠다. 어우 또 닿네요. 자 여름. 전 뒷자리라 가지고. 우정 안녕. 조심히 가. 차 왔다 차. 빨리 가 빨리 가. 약간 엄마 느낌으로. 우정 오늘 저희는 콘서트가 너무 너무 좋았고요. 우정들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잘 가. 준비했어. 이런 적 한 번도 없어. 겨울 아니면 못해. 와, 진짜 대박이다. 자, 이러면 좀 다영이 부담감이 좀 커지죠? 제가 좀 됐죠? 다영! 야, 이거 무슨... 징. 우정! 썬루프! 썬루프! 우정! 안 보여. 나 간다! 우정! 바로? 우주소녀가요, 얼마 전에도 축하할 일이 있었던 게 데뷔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리더가 또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저희가 어느덧 데뷔 3주년을 맞이했어요. 네. 되게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또 저희가 3주년 때 또 우정 여러분들과 함께 상을 받았죠? 맞아요. 어떤 상이요? 글로벌 탑10. 네, 글로벌 탑10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상을 받았어요. 예. 우정 여러분들과 약간 미니 팬미팅처럼 그걸 같이 즐겼거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많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된 것 같은데 어찌됐건 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정 사랑해요. 좋습니다. 우리 그 3년이 됐는데 히트곡들이 너무 좋아요. 저는 너에게 닿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 6곡 정도를 준비를 해놨어요. 랜덤으로 두 명씩 나오셔서 포인트 안무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악 주세요. 파도 소리에 나. 은서 괜찮아요? 은서. 자, 은서와 다영. 정말 이거였어요. 다영? 다른 거예요? 다영?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억! 두 번째 음악 주세요!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나왔어 나왔어. 자 두 번 나왔어요. 어. 그 위치를 좀 나가. 아, 나가려고. 와, 좋다. 어, 라인이 좀 형성이 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다음 무대. 아! 숨어. 어떤 노래죠? 보글보 랜덤 음악 주세요! 자 원 나왔습니다. 원과 여름이 만났어요. 여름과 원이 만났습니다. 새로운 듀엣이 탄생했습니다. 어떤 노래죠? 저희의 데뷔곡 모모모입니다. 좋습니다. 모모모! 어, 요런 안무가 있네요. 우주소녀의 데뷔곡! 자, 음악 주세요! 세계 아마 아, 어떠, 부탁해 아니에요? 부탁해? 너에게 닿기를 그 맞죠? 너에게 닿기를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너에게 닿기를 나왔습니다. 어, 설아 씨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아 씨가 명언집 매니아라고 얘기 들었어요. 어, 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직접 뭐 새벽이나 이럴 때 스케줄 끝나고 이렇게 들어와서 팬들 생각하면서도 뭐 시도 좀 쓰고 그래요? 시를 보죠. 네, 우정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거 우정들한테 추천해주면 굉장히 좋겠다. 그 우정들한테 그것도. 지금 딱 그냥 즉흥 시 가능해요? 짧게라도. 어, 네, 갑시다. 네. 자. 제목 우정아 우정아 시인 김설아 우정아 우정아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우정아 우정아 열심히 할게 사랑을 다오 우정아 우정아 헌 집 줄게 사랑 다오 김설아였습니다. 와. 오! 오! 제가 올해 들은 시 중에 가장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 라임도 그렇고 올해 처음 시 드신 거 같아요. 네. 2019년 아니 근데 처음에는 헌집 죽게 세주다서 오, 왜 팬들한테 자꾸 집을 달라고 그러지?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게 그렇죠. 열심히 해서 사랑을 다오. 다오 사랑이 곧 나의 집이다 뭐 이런 감사합니다. 오, 역시 문학소녀입니다.
다음은 우주소녀의 고음 미녀입니다. 연정! 연정도 있어요? 어떻게 듀엣 함께 좀 노래 함께 하고 싶다 이분과. 제가 연습생 때부터 꾸준히 곡을 들어왔던 선배님이 계신데 가수 정영은 선배님이라고 되게 명곡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팬분들께도 정영은 선배님 곡을 불러드린 적이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직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듀엣을 한번 불러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팬분들에게 이 어떤 노래 불러주세요? 영은 씨 너는 알까? 저는 품이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서 진짜 좋아. 그 곡을 연습생 때 평가 때도 그 곡으로 본 적 있고요. 그러면 저희 우리 아이돌리그 팬분들에게 좀 그런 영광을 좀 주실 수 있나요? 품 조금만 좀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우리 마이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봄에 스케치북 찢어버려. 자, 첫 번째는 우리 연정 씨의 왜 저래? 왜? 왜 저래? 제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X 괜찮아요? 네. 오토바이 타자. 이런 거 너무. 자, 그러면 연정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너의 몸짓에 맞춰 춤을 추는 나, 내 바닷속을 헤엄치는 너. 오늘을 기다렸어 이 순간, 내겐 오직 지금뿐이야. I want you deep inside me. Come inside me. 소름이 감사합니다. 와. 다음 인터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직 걸그룹 래퍼 중에는 유일하게 블루투스 스몰에 참가하고 믹스 테이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시스 아세요! 쓸어버려 그 랩을 조금 한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영광을 좀 주실 수 있나요? 다시 저거 불러오세요. 아 그럼요. 왜냐면 래퍼 세팅, 래퍼 세팅을 해드릴게요. 네. 1, 2, 3, 4. 지금부터 꿈가는 사이 거리 좁히지 네 곁에 달라붙은 애인처럼 원하는 거지. 네가 꺼내놓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해줘. 귓속말로 전해줄게. She want it all. 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다 쓸어버려. 완전히 몸속에 들어와 있네요, 엑시는. 예. 오랜만에 하니까 가사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랬었어요. 사실 우주소녀 래퍼는 엑시라고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호시탄탄 노리는 두 명이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엑시, 누군가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땐 설아 언니랑 네. 여름이가 아닐까 생각. 자, 여름과 설아가 엑시의 자리를. 근데 살짝 은서도 살짝. 은서까지? 은서도 약간, 은서도 약간의 흥이 좀 있어요. 이번에 라라러브스도 랩파트를 했어. 아하. 그쵸, 다영이까지 끼겠습니다, 그럼.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붐딩 래퍼 첫 번째 사이퍼 시작할게요. 첫 번째 비트. Drop the, drop the, drop the beat. Drop the beat. Yeah. This is a master boom. Yeah. Oh. Yeah. Wow. Summer. Yeah. Hey, hey, hey! Hey, yeah! Oh! Hey, ho! Oh! Hey, ho! Ho, ho, ho! I'm taking your bed, Uchi! 좋다, 좋다! 공격해, 공격해! 너는 빵 만들 줄 알아? 난 만들 줄 알지! 야, 네 얼굴은 허파! 오! 나가지 빵빵 길 비켜 나 지나가게. 야! 대박 대박. 네 얼굴은 호박. 네 얼굴은 호박 나서 은서 잡을 수 없다. Let's go. 가. 우리 집 동거인 잘 들어. 어느 날 갑자기 정자인 지가 아까 5분이 나타났어요. 갑자기 Here, let's go.
난 베이킹을 한다고 하지. 근데 뭘 먹는지 나는 모르지. 근데 쿠키 이게 한데 이게 돌인지 쿠키인지 모르지. 잘 들어. 잔소리 왜 그만해. 잔소리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엄마도 안 그래. 할머니도 안 그래. 아빠도 안 그래. 너만 잔소리해. 요 요 왜 반응이 없지 여러분? 반응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온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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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제 엑시가 오늘 분쟁 래퍼 사이퍼 가겠지 뭐 솔직히 1위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스터 마스터 엑시. 일단 분쟁 래퍼 이렇게 첫 회에서 마지막에 왜 떨리는 거야? 심사위원이에요? 네, 심사 프로듀서입니다. 네, 마스터 마스터 분쟁 래퍼 심사. 아 근데 심사 받기 너무 잘 봤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 심사 기준은 라임과 네, 딕션을 위주로 봤어요. 전문 용어 다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전문 용어. 네, 제가 봤을 때 일단 그 펀치라인이라고 하죠. 펀치라인이 예상 외로 여름이가 굉장히 그 호빵이라는 펀치라인이 굉장히 네 인상 깊었고요. 근데 이제 그 자신감과 딕션은 은서양에게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는 집에 가면 되나요? 네. 아니에요. 불구덩이에요. 불구덩이에요. 아 불구덩이. 지금 여기 불구덩이. 네. 설아 씨, 설아 씨는 앞으로 감성 보컬로서 더 많은 기대를 할 것 같고. 네. 일단 두 분 중에서 이제 MVP를 뽑아야 되는데 저 과연? 네. 그러면 저희 나머지 멤버끼리 비밀 투표 손드는 걸로. 아니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똑같아. 자 먼저 은서부터 갑니다. 은서가 잘했다 손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름이야 이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이 은서의 우승자입니다. 앞으로도 빵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빵빵! 비켜봐, 너무 비켜봐.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나양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대구 출신이에요. 네. 성소에게 사투리를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네. 네, 성소가 사투리 배우는 걸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서? 네, 근데 멤버들도 맨날 따라하더라고요. 신기한지.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해석을 보나의 본토 발음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큐! 붐 오빠야, 맘 닫고 질질 짜면서 방구석에 세리 공기가 있노? 네가 극하에 가가 극하지, 네가 안 극하면 가가 맘 닫고 극하에 끼고 캬, 아무래도 꼴베이 같은 맹가해라, 네 속만 디비진다 아이가 웃자든 간에 단디 정리하고 이자뿌라 영파이다. 우와. 야, 사투리로 박수 받기가. 자, 우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리 공기가 있노? 저 알 것 같아요. 현정.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노. 아, 있냐? 있노 실패. 자, 다음. 방구석에 어디 구석에 앉아 있냐? 방구석에 구석에 앉아 있냐? 맞나요? 보나? 네. 제가 맞지 않아요? 네. 네. 방구석에만 틀어박혀 있냐? 있냐? 있노 아니죠? 네. 자, 네가 극하이 가가 극하지. 이건 쉽다. 여름. 네가 그러니까 걔가 그렇게 하지.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거 하나 내주세요. 보나가. 글베이. 야 아무래도 글베이 같은데. 글베이 같은데 뭘까요? 다영. 쓰레기. 쓰레기 같은데 실패. 여름. 여름. 거지. 거지. 비슷해요? 맞아요. 맞아 거지 맞아? 이게 걸뱅이. 아, 끌뱅이, 걸뱅이. 루다 뭐 하려고 그러셨어요? 거지요. 거지,
그 다음에 뒤쪽에 어 진짜? 파이다. 파이다. 저 이거 엄마한테 배웠어요. 어 연정 파이다. 별로다. 별로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엄마가 아 이거 파이다 파이다. 어 별로다 별로다. 아 난 끝이다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넌 아, 끝이다. 아, 나 좀 좀 잘하는 거. 잘했어. 연정이 네. 너무 잘해. 연정 연정이가 아까 나오자마자 쭉쭉 하더라고요. XE가 부산 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아 저는 지금도 본 집이 부산이에요. 부산이에요. 어 그러면은 요거 그럼 부산 느낌으로.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 버전으로. 어머니, 아, 보고 싶네요. 예, 엑시 어머니 보고 싶네요. 예. 얘가 신하야. 네 만다꼬 질질 짜면서 방구석에 쓰레기 공기가 있노? 네가 극하이가 극하이, 네가 안 극하면 가 만다꼬 그럴게고. 걔 아무래도 끌베이 같은 앵가해라이. 어? 네 속만 뒤집는 아이가. 어찌하든 간에 단디 정리하고 이제 앞으라. 영 파이다. 우리 아이 딸이 같았어. 어머니가 혹시 그 범죄와의 전쟁 나오셨나요? 아니 느낌이 전화 끊고 예 형님 알겠습니다 뭐 이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은서 씨가 육군 홍보대사에 임명이 됐어요? 아 네. 오 평소에 좀 운동도 좋아하고 이러나 봐요. 어 운동도 좋아하는 편이고요. 평소에 좀 움직임을 좀 건강한 느낌. 네. 그럼 약간 어 우리 그 우주소녀에서 이분과 함께 운동을 좀 하고 싶다. 운동이 좀 필요한 멤버가 있습니까? 필요한 멤버요? 네. 필요한 멤버는 좀 많아요. 어 그래도 절대적으로 좀 운동이 필요하다. 있습니까? 절대적으로요? 네. 아 근데 요즘 본인이 느끼고 있는 루다 언니래요. 어 루다 씨가 네, 본인. 설아 언니가 운동에 대한 어. 욕구가 좀 요즘 많이 올라왔어요. 설아 루다. 어 루다 어떤 운동에 요즘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즘 헬스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 헬스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나요? 흥흥 근데 루다가 조금 위험한 게 그 야식 안 먹으면 살이 빠져서 싫다 해서 야식을 너무 좋아한다고. 네, 제가 픽한 야식이 있어요? 역시 아무래도 곱창. 어제도 먹고 있던데. 어제도 먹고 네. 오늘도 집에서? 먹고 싶... 네. 곱창 이행시를 준비를 했다고요? 아니 자 좋습니다. 한번 그럼 오늘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 곱창과 함께라면 창 창창한 앞날을 볼 수 있습니다. 오! 재밌는데? 예. 약간 교양 느낌으로. 예. 어, 좋습니다. 힘이 나는. 선생님이 같았어요. 힘이, 어, 힘이 나는 이행시였습니다. 당을 굉장히 좋아하는 멤버가 있어요? 닭이요? 당. 닭은 다 좋아해요. 닭 먹고 싶어? 여기 당공주. 수빈이 당을, 오. 아니, 어느 정도로 좋아해요, 수빈? 가방. 초콜릿을 진짜 맨날 먹었어요. 맨날 먹고 막. 데뷔 초 때는 피곤하니까 초콜릿 먹다가 잠들어서 손에 막 다 묻고 가방에 묻고 아, 진짜 그래도 그 먹고 정도? 이제 팬분들이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 거 아시니까 막 팬사인회 오면 초콜릿을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네. 저는 초콜릿을 안 사게 됐어요. 어, 워낙 집에, 팬분들이 네. 챙겨주시니까 초콜릿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수빈부터 한번 초콜릿 CF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선배 출출하지 않아요? 밥 먹고 오긴 했는데 제가 그럴 줄 알고 준비했어요. 후식을 먹어야죠. 따라라란따 맛있겠다. 같이 먹을래요? 좋아! 오! 야 여러분의 아이돌 백일장 저희가 주제를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그럼 여러분의 노래를 이 주제에 맞게 가사를 바꿔주십니다. 주제는 바로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를 가사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셨습니까? 네! 오케이,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반짝, 불빛이 반짝, 조명이 깜빡, 무대에 난 서 있어. 반끝, 또 한 번 반끝, 우리 의정부의 미소 담게 써. 아무 준비 없이 치킨 뜯어 봐도 될까? 나 우정 봐도 될까? 지금 당장 볼까? 날 예고도 없이 빈속 초코 아이스크림 나를 흔들어. I want to eat some more. 좋아요. 야, 끝나고 밥 먹자. 쪽갈비는 어때? 정했어. 오늘은 너란다. 너무 맛있는 너. 꼭 참고는 눈치선 쏘고 타. 지금 내 맘속에 담긴 내 맘속에 우자. 붕어빵 초코칩 쿠킨 찰떡궁합.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이돌리그 오늘은 우주소녀와 함께했는데 뭐 다양한 지금 저 돌이켜 보면 정말 많은 걸 했네요. 뭐 스텝도 밟고 랩도 하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리더가 오늘 어떠셨는지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또 오늘 저희 우주소녀 아이돌리그에 첫 출연했는데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요즘 굉장히 피로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피로와 스트레스를 다 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이돌리그 짠! 너무 아.